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쿠네위키 2탄, 내 포지션엔 어떤 축구화를 신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쿠네위키 1탄에서 말했다시피 발에 편한 축구화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포지션에서든 축구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최상의 실력을 내기 위해 각 포지션에 따라 어떤 축구화를 신는 것이 좋은지 알아봅니다. 우선 월드베스트 11 후보에 뽑힌 각 포지션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축구화는 무엇인지 빠르게 살펴봅니다. 공격수들은 의외로 머큐리얼 시리즈를 신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브라질 뚱나우더 선수로 인해 머큐리얼 시리즈가 바이블과도 같지만 나이키 팬텀 베놈을 신은 선수들이 가장 많았고 아디다스 X 시리즈와 네메시스를 신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게로는 푸마 1을, 그리즈만은 푸마 넷핏을 착용합니다. 오히려 미드필더들이 머큐리얼 시리즈를 많이 착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디다스 프레데터와 나이키 팬텀 비전을 착용합니다. 수비수에게는 TM4 레전드가 교과서와 같습니다. 발빠른 윙백은 주로 가벼운 축구화를 선호해서 아디다스 X를 착용합니다. 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포지션이 그 선수의 성향을 나타내고 그 성향이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수비수는 스피드보단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천연가죽 또는 편안한 축구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TM4 또는 프레데터 시리즈를 착용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미드필더는 편안하고 컨트롤 컨셉의 축구화를 선호합니다. 팬텀 비전 또는 프레데터 시리즈를 착용합니다. 공격수는 슈팅과 순간적인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팬텀 베놈과 머큐리얼 그리고 X 시리즈를 착용합니다. 골키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이빙할 때의 접지력이기 때문에 SG를 사용하고 강력한 킥을 할 수 있는 축구화를 선호합니다. 프레데터를 착용하는 선수가 많고 팬텀 시리즈도 많습니다.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어느 자리에서든 측면을 맡은 스피드에 자신 있는 선수들은 주로 가벼운 축구화를 선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자신의 발과 취향을 우선 파악한 뒤 자신의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축구화를 고릅니다. 수비수면 프레데터 또는 TM4, 미드필더면 팬텀 시리즈 또는 프레데터, 공격수면 팬텀 베놈 또는 X, 스피드에 자신 있으면 머큐리얼 또는 X. 종합하면 어느 포지션에서더라도 축구화가 여러분의 실력을 방해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가장 기분 좋게 플레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줄 축구화를 선택하세요. 내 발만 봐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축구화를 신어야 여러분들이 가진 최상의 실력이 나옵니다. 다음 쿠네위키 3탄, 축구화 용어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